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최상위권의 이유 있는 선택 김용택입니다. 2020학년도 수능 사회문화 해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뭐 20문제를 모두 다 해설하는 것은 좀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고 판단해서 정답률이 극히 낮았던 오답률 베스트 7, 7문항만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7문항이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오답률이 높았던 가장 어려웠던 문제 7문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5번부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죠. 5번. 이 5번 문제 유형은요. 재작년 2018년, 그러니까 2018년 6월 평가원, 그다음에 2018년 11월에 치러졌던 수능, 그다음에 2019년에 치러졌던 수능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종의 굉장히 신유형, 최신의 따끈따끈한 유형인데 자꾸자꾸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적인 연구 절차와 더불어서 통계 문제는 아니지만 약간의 산수 계산, 이것과 더불어서 약간의 산수 계산이 같이 결부되어 있는 문제로서 최신 유형의 문제이고요. 한동안은 이런 문제 유형이 출제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21학년도 수능을 대비하시는 분들은 이런 문제 유형을 계속해서 이 5번 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출문제, 여러 기출문제가 있으니까 그놈들을 같이 해결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문제의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위에 박스 내용 다 읽어보셨던 걸로 이렇게 보고 바로 선택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선택지 가보도록 하죠. 자, 갑의 분석 결과 기억은 기각되었다. 저 위에 동그라미 기억을 보니까 여성이 남성보다 일, 가정, 양립, 중시 정도가 높을 것이다. 성별 중에서 여성이 일, 가정, 가정, 양립, 중시 정도가 높을 것이다. 그랬죠. 그러면 그 밑에 통계 자료를 봤을 때, 이때, 자, 남성과 여성 중에서요. 자, 1번 보면은, 자, 여성 먼저 보죠. 여성 총 응답자가 어떻게 되죠? 거기 여성, 거기 뭐, 높음, 낮음 다 해가지고 다 더하면은 얼마가 돼요? 150, 30, 90, 30을 다 더해요. 그러면 300입니다. 300. 300 중에서, 그 중에서 높음에 해당되는 게 150과 30에서 180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남성은 어떻게 될까요? 남성 응답자는 전체가 어떻게 될까요? 120, 420, 180, 180다 더하면 900이 되겠어요. 900 중에서 높음이라고 한게 120과 420에서 540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 여성이, 그러니까 일, 가정, 양립, 중시 정도로 봤을 때 여성은 이렇게, 남성은 이렇게 됐는데, 결과적으로 이걸 계산을 해보니까 이거 몇 퍼센트예요? 이거, 368에서 60%입니다. 이것도 6954가 돼요. 9에다가 60 곱하면 이렇게 되는 6 곱하기.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어때요? 60%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도는 똑같았던 거지요. 따라서 분석 결과를 보니까 여성이 일 가정 양립 중시 정도가 여성이 남성보다 높을 것이다 했는데 정도가 같게 나왔어요. 따라서 예, 이것은 이때의 가설은 기각된다 해서 정답은 1번 이렇게 이제 될수 있었던 겁니다. 오케이? 자, 그다음에 2번. 을의 분석 결과 중장년층인 경우에 기억이 수용되었다라고 나왔는데 자, 2번. 자, 이 중장년층에 대해서 역시 남성과 여성 따져봐야 되겠어요. 자, 2번에서 중장년 여성, 그러니까 중장년 여성은 전체가 얼마가 있나요? 중장년 전체. 자, 중장년 전체는 60이 있죠. 30, 30 더해서 60 중에서 높음은 30이 되겠어요. 그다음에 중장년. 자, 남성의 경우는 얼마가 있나요? 중장년 남성은 420과 180에서 600이 있죠. 600 중에서 높음은 420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이 더 크네요. 따라서 역시 기억이 수용된다가 아니라 자, 기억이 역시 기각된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3번. 디귿은 DNA의 조작적 정의다. 아니, 뭔 소리야? 디귿은 일가정 양립 중시 정도죠. 근데 이 가족행사 참여 중시 정도를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예. 4번. 리을은 을의 1차 자료다라고 했는데 자, 거기 위에서 리을 찾아보세요. 리을.
갑이 조사한 자료입니다. 근데 이걸 을이 참고하고 있어. 따라서 을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것은 1차 자료가 아니라 2차 자료인 거죠. 자, 1차 자료란 내가 직접 수집한 자료입니다. 2차 자료란 남이 수집한 자료를 내가 참고할 때 그 자료를 2차 자료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번. 갑과 을 모두 다 연역적 연구를 수행했어요. 자, 갑 가설 세우고 자료 수집했고요. 을도 역시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따라서 갑과 을 모두 다 연역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5번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